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잡수합니다. 술자리에서 인사드리는 법. 에? 자, 맥주를 따지 조금 인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소주 병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맥주를 딱 걸친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여기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이 맥주병을 좀 꽉 잡아야 됩니다. 맥주병을 꽉 잡아야 되는 이유는 찼을 때 맥주병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기차게 하듯이 이렇게 차주시거나, 근데 신발 안 신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한번 톡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소주병 가만히 있고 맥주만 따집니다. 그 스킬. 요 정도 되면 우리 저 한민관 형님도 가능하실 정도의 예, 그런 스킬입니다. 인사되는 거 맞죠? 아싸 아니고요. 인싸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딱 쳤는데 맥주가 병이 따졌는데 역시 병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대리석 바닥에 깨진다. 그럼 인싸가 아니라 인싸대기를 맞을 수 있어요. 네. 갑분싸 될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하셔야 돼요. 정면으로 귀가 없어지네요. 저기 저는 뭐 귀를 잃은 대신 귀 두... 쏴쏴쏴! 후루마치님께서 한번 일어나 주셔야죠. 한번 일어나... 오! 잠깐만! 오! 저는 그냥 빨리 가을 와가지고 귀두라미 소리 좀 듣고 싶어가지고 찌릿찌릿 찌릿찌릿 귀두라미 아! 귀뚜라미! 네. 귀뚜라미 소리가 빨리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난 여름이 싫거든요. 네. 가을이 좋아서. 아, 귀뚜라미, 귀뚜라미. 술을 먹어가지고 제가 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잡식이 매니저가 귀뚜라미는 어떻게 오나요? 그 귀뚜라미 얘기죠. 귀뚜라미 어떻게 오냐면은, 오래 울어야지. 오래 못 울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이 친구 오늘 바쁘나? 자나 일찍?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제 배꼽빌라의 김승진이라는 그 친구예요. 누구보다 귀엽고 늠름한 오늘의 주인공 갑니다. 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고 한데 그 아우야.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그 다른 게 아니라 형이 지금 오늘 그 참치 그 참다랑어 그 뱃살을 먹고 있어. 참다랑어 뱃살이요? 근데 내가 굉장히 재밌는 어떤 그런 멘트가 생각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 중에 그 배꼽살이 있는데 형이 그 통참치로 먹고 있는데 이 중에 이 배꼽살을 딱 빼면은 이 참치가 배꼽필라. 배꼽 빌라. 콜라가 없나? 아, 콜라 먹고 싶은데. 저 여러분들 혹시 이문세의 옛사랑이란 노래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마치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옛사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떤 난 이 친구가 내 냉장고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정말 주자가 아니라 최근에 사온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자면 유통기한이 2월 7일까지예요. 나 진짜 몰랐는데 복분자 뒤에 숨어있었네 얘가. 마치 옛사랑을 만난 것처럼 홍홍한 난 운명인가 봐요.
진짜 아름답게 잘 사갔어요. 세 개를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씩 잘라서. 참다랑어 대뱃살. 그리고 이건 쌈마의 참치. 그리고 내 사랑. 아 아니. 사는 줄 몰랐더니 홍어. 난 바람피울 성격이 안 되나 봐요. 홍어 씹을 때는 홍어만 씹고 싶어요. 이게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옛날에 이마트 한번 갔다가 5월달에 그때 사왔다가 지금 여기 냉장고에 넣어놓은건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이거 되게 맛있게 잘 삭혀졌어요 지금. 쏴서 이 홍어를 홍어 쌈장에 소주도 한 잔 해야겠다. 쏴쏴쏴 아니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 왔나 했더니 이러세요. 조정이 올서 아이 홍어의 보쌈이지. 아 안녕하세요. 의자 잠깐만 앉으십시오. 아 의자 여기 있습니다 형님. 앉으십시오. 아 소주 하고 있습니다. 아 홍어 먹고 있길래 내가 네. 근데 형님 어떻게 형수님한테 어떻게 뭐 허락을 받고 오신 거예요? 아유 부부 사이에 허락이 어딨어. 형님 단독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조지스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아 홍어 먹고 있길래. 오, 야 이거 또 볶음 김치에다가. 박치호 내일 운동 아예 달기님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아, 안 했으냐? 아니 이 시간에 뭐 배를 누를 사람이 없는데 어 약간 이제 평범한 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 간장에다가 삶아가지고 간장에 삶아. 네. 와 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홍어에다 먹으면 어 부부간의 허락이 어딨어 약간 자신 없게 말하셨는데
예. 아니 여러분들 저 우리 형님도 굉장히 상남자 형님이시고 굉장히 또 멋진 형님이신데 저는 이런 상남자 형님이 두려움을 타는 걸 봤어요. 뭘 두려워하냐? 형수님을 두려워하십니다. 네. 네. 대길이 우리 대길이 사장님, 대길이 사장님도 우리 또 피디님 좀 무서워하시듯이 형님이 굉장히 잘 되는 어떤 그 맛집의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핸드폰이 정지된 적 있어요. 예. 형수님이 핸드폰비 안 내주셔가지고 형 게임 결제로 예 리니지라고 리니지 그 결제로 핸드폰 요금을 100만 원 넘게 나와가지고 형수님한테 뭐 혼나봐라 해가지고 형님한테 전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객 요청에 의해 당분간 통화 그게 석달 갔어요. 석달 동안 통화 안 돼가지고 형님한테 연락을 카톡으로 했다니까요. 카톡으로만 와이파이 잡힌 데서만 형님과 연락이 돼가지고 근데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홍어랑은 형님 갑자기 존댓말 하세요.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아 갑자기 홍어 먹었길래 생각나가지고 네, 이거 저 사는지도 몰랐다가 네, 달려왔어요. 달려왔어. 니들 연구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이아페스 워크에 탁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님분 얼굴이 작네요. 아니 제 얼굴이 큰 거예요. 제 얼굴이 큰 거예요. 네, 저도 좀 큰 편인데. 그러니까 형님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냐면 이제 뭐 말로만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라 사진과 그 저도 이제 조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형님 아들이 진짜 이뻐요 해가지고 저 갈 때마다 맨 잡사 삼촌 하면서 더 가까워진 게. 저한테 말을 조금씩 더 걸기 시작하더라고 해가지고 막 삼촌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이날 돼가지고 내가 그 아 선물을 뭐 하나 사주고 싶은데 했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애들 좋아하는 뭐 뽀뽀 네, 해가지고 맞아요. 그 맞아요. 해가지고 사줬는데 정말 천만다행인 게 그 아들한테 없었던 그걸 제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부남들은 아실 거예요. 차 그 로봇 장난감 사주면 그게 얼마나 참 아이한테 행복인지. 자 잡사장님 정가 몇 번이신가? 타임 여러분들 잡사 정가 몇 번? 저 정가 없습니다. 진짜로. 저 동화 정가. 네. 표준 정가 해준 거 중에. 여러분 저 정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가? 네, 정가 없습니다. 신기한가요? 선생님 잡사가 정가 정가 없다 그럼 잡사 정가 없다고 신기한가요? 네. 되게 좋은 사람인데. 저 정가 없는데 진짜로.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만 잘...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라는 건 형님이 생각하게 내가 범죄를 저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하시네요, 막상.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뉴스님과 같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치자요. 잡사님 고래 상냥은 모른다고 했어. 왜 기억나지? 아 이게 약간 저 옛날 뽕필필이에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거 난 등을 앉았네 후렴 부분이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산들산들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하나 그거는 형이 약간 목소리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잘한다 잘한다 이게 타짜고 그 당시에 그 LR이랑 얼마나 기다렸나 지금 이 순간을 고대하며 그거 김영철 아니야 김영철 나만 그리 뚱뚱뚱뚜 뚱뚱 뚱